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18일 월요일 마감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갭 상승했다가 밀리는 상황 연출 한번 하고 다시 끌어당기다가 막판에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 0.51% 상승. 코스닥은요, 갭 상승 이후에 밀렸다가 잘 가다가 그냥 폭포수처럼 빠졌는데요. 이 부분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은 매도세 나왔는데 기관이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700억을 사줬습니다. 막판에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크로스되면서 기관이 매수 우위로 마감되고 외국인은 플러스 건 조금 유지할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바로 매도로 전환 확 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선물은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 우위에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좀 아쉬워요.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다만 강하게 조정받지 않았다는 것은 양호한 상황이고, 추가로 조금 한 번 더 강하게 가기에는 아직까지 미중 간의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상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세가 반드시 좀 유입이 돼야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능한 부분인데, 아침에 초반에는 조금 플러스도 들어오다가 결국은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중국도 0.24% 상승, 니케이도 0.48%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이 양호했거든요. 지금 더 추가 상승해서 다우 선물 1.59%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1.44% 상승 중이니까 별로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장이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코스닥의 상당히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큰 낙폭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목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은 넘사벽인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앞전에도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 그리고 쭉 밀려버리고 오늘도 상당히 강하게 가다가 10만원에서 그대로 밀려버리는, 플러스 몇 퍼센트였는가 하면요, 플러스 5%에서 4.6이니까 오늘 하루 진폭만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빠진 거 아닙니까? 닥터K는 차익 실현 의견 드렸어요. 차익 실현 의견 커뮤니티에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신규 매수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셀트리온도 같이 막 흔들리면서 셀트리온 삼행제가 흔들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상위에 퍼진해 있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코스닥이 막 흔들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강세 보였던 여기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8% 차익 실현 나오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7%, 그리고 오리온과 같은 종목들 오리온도 오늘 7% 이상 하락, 그리고 유한양행도 강세 보이다 그대로 밀어버리는 오늘 상당히 변동성 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NHN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상당히 조정폭 제법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애플 보복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LG이노텍도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왔는데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추가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차익 실은 해나간 것이 잘한 것이라고 분명히 몇 번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더 밀려서 86,000원권 여기가 쉽게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왜? 이제 앞전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한 78,000원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쉽사리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6,000원권, 7,000원권 여기서 지지하면 20일의 지지권이긴 합니다만 앞전 상황 보십시오. 앞전 상황 크게 밀리니까 확 밀리거든요. 내일이라도 크게 밀릴 수도 있다. 긴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의외로 SK 하이닉스는
낙폭 물론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하락 마감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화웨이 발 악재가 조금의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을 못하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악재만 있는 반면에 핸드폰이라든지 여타 다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화웨이가 있거든요. 그러한 가전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모바일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오히려 혜택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아마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확인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또 많이 계신데 5만원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상당한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라였습니다. 2.93%로 훨씬 더 양호한 모습이죠. 한번더 치고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도 제법 많이 유입되고 있고 추세도 우상향 다 돌려낸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강하게 상승하기 전에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더존 비즈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NHN도 이런 부위 그렇고요. 다 나와. 다 우상향으로 틀어내고 난 다음에 랠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한번 오늘 공부를 한번 해 놓으신다면 다음에 그런 상황 나올 때잘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SKC도 분명히 관심 종목군에 있거든요. 똑같지 않습니까?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면 들어가면 이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자세하게 안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매수의 맥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에 매수 한다면 추가 상승하기 훨씬 용이한 하나의 포인트 오늘 공부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비교적 아직까지도 양호합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랠리하고 이격이 큰 종목들은요. 5일선 이탈하게 된다면 차익 실현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무조건적인 홀딩은 수익을 토해내요. 그럼 셀튼 헬스케어도 보시면 5일선 깨는 장대 음봉이지 않습니까? 오늘 반드시 차익 실현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많이. 자, 조금 밀릴 때는 3분의 1, 조금 더 밀릴 때는 3분의 2. 오늘 같이 장대 음봉을 미니 다 던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할게요. 내일 올라가기보다는 추가 하락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수매도 포인트 잘 알아놓으시고 전고점에서 장대 음봉으로 밀리고 거래도 평소보다 좀 섰다 하면 매도 시그널. 자, 그래서 상당히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군들 차익 실현을 오늘 대량으로 좀 하는 듯한 외국인이 그런 모습이 포착된 하루였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장이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전전일도 그랬죠? 기업 상승했다가 그대로 밀어버리고 다시 들어올리고, 기업 상승했다가 밀어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듯 하나 다시 밀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는 하면 되지 않는다.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 부분은 잘 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올라간 종목군들 고점에서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덜렁 샀다면 사자마자 이틀 만에 그죠? 10% 넘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6만원에서 지금 52,000원이니까 8,000원이면 그죠? 10%하고도 2,000원 더니까 13% 가까이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사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셨다면 상당히 공부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시그널에서 사고 쭉 빠져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팔아버리면 올라가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바이오주가 상당히 흔들리고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하던 온라인 결제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한 차익 실현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금 더 양호하게 끝난다면 한 번 더 강하게 가기 위한 움츠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외국인이 아직까지 매수세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